아이들이 등교하던 시간, 작업하던 인부들, 1.5톤짜리 원통이 그대로 굴렀고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던 작업자는 뒷짐을 지고 돌아옵니다. 원통은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황예서 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서 양을 떠나보낸 아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9일 사실 우리 예서 생일입니다. 조아를 너무 자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자주 사랑한다 말하던 강아지 같은 딸이 이제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관에 같이 놓고 나서도 지금도 안 믿겨져요. 아직도 우리 예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딸을 잃은 아빠,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만든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데 분노합니다. 같은 업체가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엔 예서 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